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이고요. 물때는 열물입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지금 물때상 계속해서 며칠간은 또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늘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서 일단 뭐 물때상으로는 내일도 많이 나오는 물때이긴 해요. 근데 장담은 못 드리고 또 내일은 또 어떤 생선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안강망이 6척, 안강망이 17척, 유자망이 10척, 총 33척의 배가 9,324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척수는 적지만 오늘 생선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뒤쪽으로 유자망도 10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배인데요. 갈치들은 소량밖에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조기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조기는 이쪽은 칠석조기입니다. 칠석조기 위에 위턱개가 7줄이 깔렸다 해서 칠석조기고요. 뒤쪽으로는 바라조기들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병어도 좀 보이네요. 병어 그리고 장어, 고등어도 보입니다. 백조기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배 한번 볼까요? 이쪽도 조기가 많이 나와 있네요. 조기 많이 나와 있고 갈치는 소량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쪽은 병어들, 자랭이 병어부터 3단 병어 40미, 30미, 20미까지 보이고요. 아귀, 등태거 있고 백조기. 여기는 수조기입니다. 수조기 또는 반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참조기하고는 완전 다르죠. 비닐의 모양이나 색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광어와 참돔, 붕장어도 보이고요. 이쪽도 조기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소형배들은 그래도 갈치가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참조기가 많이 보이네요. 눈볼때도 소량이 있고요. 수조기, 박대입니다. 박대, 박대 작은 거 큰 거 좀 나와 있고요. 박대가 저렇게 납작해 보여도 말려서 이렇게 드시는데 살이 꽤 나와요. 살집이 젓가락이 계속 갑니다. 맛있어요. 박대 맛있고 장어들 그리고 여기 덕자 소량이 있네요. 덕자 병어고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덕자하고 병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이쪽은 또 이렇게 갈치들이 나와 있네요. 뭐 풀치부터 3띠, 2띠, 1띠 그리고 원갈치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자망배입니다. 이제 딱 보시면 아시죠? 예전에는 이제 뭐 검은색 플라스틱도 있고 지금 초록색 플라스틱도 있고 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목포 수협에서 나오고 있는 국내산 참조기고요. 한 번씩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셔요. 국내산이 맞느냐? 100% 국내산만 저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생선들은 지금 100% 국내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방건조 제품들은 때에 따라서 수입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뭐 고등어와 갈치들 좀 보였고요. 잡어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네요. 오늘 유자망 배가 10척이 조기가 1200상자 정도 들어있고 잡어가 한 700상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오징어가 소량 나와 있는데 배에서 살짝 올려오신 것 같아요. 오징어가 있었고 그래서 뭐 갈치들 고등어들 좀 보이고 조기 아주 싱싱한 조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양강망배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아직 작업이 많이 끝나지 않아서 좀 제껴두고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지금 조기, 이쪽도 조기가 좀 많이 나왔네요. 조기들 많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조기도 많이 있고 병어도 제법 많이 보이네요. 이쪽도 병어들 그리고 대하 소량이 있습니다. 대하는 아주 소량만 있고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아귀와 등태거들, 백조기도 보이고요. 잡어들도 다양히 많이 나왔네요. 여기 뭐 낙지도 보이고, 고등어, 나막스, 참돔, 붕장어, 객장어, 눈볼대 또는 뭐 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저렇게 한 상자가 뭐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한 2, 30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뭐 시중에 이제 뭐 마트나 이런 곳 가보시면은 저렇게 큰 거는 잘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 힘들고 작은 것들 놓고 뭐 1kg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저렇게 큰 것들은 좀 귀합니다. 네, 여기 나막스 많이 나와 있고요. 갈치들도 계속해서 보이네요. 이쪽은 또 병어가 많이 보이네요. 병어. 그리고 조기도 많이 있고요. 오늘 뭐 조기, 병어, 갈치 다양하게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병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곳은 뭐 조기, 병어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저 뒤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갈치들이 많이 나와요. 네, 조기는 바라조기들 잔 것과 큰 것들. 잔 것들은 거의 뭐 그냥 젓갈용으로 쓰신다고 보시고 또뭐 한밭집이나 뭐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백반집. 잔조기도 많이 쓰셔요. 이제 뭐 튀김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서 내시고 하시는데 그런 잔조기들 많이 쓰십니다. 큰 것들은 좀 이제 식당에서는 좀 쓰기는 좀 비싸서 잔 것들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치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식당에서는 이제 뭐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격도 중요하니까 좋은 걸로 있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치 그리고 박대 참돔도 보이고요. 여기도 눈볼대 나와 있네요. 눈볼대도 어제보다 양은 적지만 그래도 제법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아주 크네요. 진짜 정말 크네요. 이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대도 훌쩍 넘을 것 같아요. 한 30마리도 채안돼 보이는데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눈볼대가 뭐 생선계의 명품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저희도 이제 눈볼대 많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생선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뭐 조기들 많이 나와 있고 갈치들도 뭐 풀치부터 새띠, 두띠, 한띠, 원갈치 그리고 이렇게 마리갈치도 나와 있네요. 산미갈치 아주 크죠. 사미, 오미 그리고 저 끝에 신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풀치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새띠갈치들, 뭐 두띠, 한띠 그리고 원갈치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뭐 생선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쪽은 뭐 잡어들도 많이 들어 있고요. 뭐 갈치 조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기, 갈치, 병어가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여기 목포에는 진짜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잡어들도 오늘 뭐 눈볼대, 오징어, 한치, 장어, 백조기, 참돔, 고등어, 등태가 아귀 뭐 여러 종류의 생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대하는 잘안 보이네요. 대하는 잘안 보이고 대하는 아주 소량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하 찾으시는 분들 요새 좀 있는데 대하가 너무 비싸네요. 뭐 킬로당 거의 막한 5만 원대. 거의 한 5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대화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역시 뭐또 조기, 병어, 갈치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아주 많고요. 한강대가 요새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많이 들어올 시기긴 해요. 내년 봄 되기 전까지는 또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명절, 그러니까 설 때까지는 아마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항상 그때까지는 또, 지금 통방에 나오니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나오다 보면은 배들도,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만큼 빨리 다 잡아버리니까, 원하는 만큼 다 잡아버리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선도도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장어배도 며칠 들어왔는데, 유장어배가 오늘 10척이나 들어왔어요. 10척 들어왔는데, 뭐, 저기도 좀 나와있고, 갈치, 고등어, 잡어들도 이렇게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많아서, 경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뭐, 유자망에 저희가 뭐 파종이 많이 준비하는데, 유자망까지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모든 거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유자망배 저기, 저기 하는 쪽, 유자망배 쪽, 이제 경매를 시작하니까요. 제가 몇 시간 걸려버려요. 지금 시간이 뭐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늘도 여기서 한 5시간 정도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좀 잘 좋은 상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